창원시 진해구 석동 정수장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이 진해 일대에서만 어제 하루 50마리가 검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유충에 오염된 수돗물 원수를 공급한 환경부에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고, 창원시도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며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는 진해구 석동 정수장 깔따구 유충 유입의 원인이 낙동강 본포 원수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수에서 유충알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 창원시는 10일 4차례에 걸친 정수 생산 과정과 소화전 등 37개 지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유충 50마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수 처리 과정 가운데 침전과 급속 여과, 활성탄 여과, 정수지 등 네 곳에서 여전히 유충이 발생해 정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유력한 상황. 창원시는 유충이 발생한 정수 처리 15곳에 염소를 긴급 투입해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잘 염소가 EPFM이 들어간 물로 가지고 10곳을 이제 했고, 정상 운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일을 오늘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애당초 유충에 오염된 수돗물 원수를 공급한 환경부의 책임이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원시 늑장 대응도 사태를 키운 만큼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예방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깔따구 유충이 나온 것은 원수입니다. 사실은 수질 관리에 원수에 대한 관리 책임은 환경부에 있고, 환경부가 이번에 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24시 비상 대책반을 가동한 창원시는 수도 관망에 남아있는 수돗물에서는 당분간 유충이 발견될 수 있다며 물을 끓여 먹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